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보시다시피 택배 가기 컨텐츠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택배 가기 컨텐츠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뒤에 택배 가기 컨텐츠를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왜안 했냐면, 그때는 제가 택배 까는 걸좀 귀찮아해가지고, 택배 항상 오면 좀 보관해두고 계속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택배 오면 까고, 이렇게 해가지고, 택배가 쌓이지를 않아서, 따로 컨텐츠를 찍을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까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조금 한 2주 정도 돼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까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택배 까보도록 하죠. 오, 일단 이거 좀 치워두자. 아! 하나, 둘, 셋.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수냉쿨러일 텐데. 응, 수냉쿨러 맞네요. 커세 IQ H100i RGB Pro XT입니다. 제일 최신 버전 240ml 커세어 수냉쿨러죠? 그리고 요것도 수냉쿨러일 겁니다. 요거는 리안리 갤러헤드 AIO 240 RGB. 둘다 240ml. 그리고 요것도 아마 수냉쿨러일 겁니다. 이건 에브가 CLC 240. 그리고 제가 수냉쿨러 몇개더 사놨습니다. 요거 말고 제가 지금 NGXT X53인가? 240ml 크라켄 제일 최신형. 그리고 에너맥스 거. 제가 왜 이렇게 수냉쿨러를 많이 샀냐면, 컴퓨터 조립하려고 산게 아니라 벤치마크. 제가 예전에 공랭쿨러, 저렴한 공랭쿨러 벤치마크는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한 100만원대 PC에 들어가는 쿨러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인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쿨러겠지만, 한 200만원대 수준의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는 수냉쿨러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특히 240ml, 280ml 두 개가 많이 들어갈 텐데, 그 수냉쿨러들의 성능. 물론 크라켄하고 커세어가 둘이서 이제 최정상급에 있는 수냉쿨러지만, 이 에버가 요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해서 똑같은 아세텍 펌프 사용해가지고 가성비, 팬은 좀 시끄럽긴 하지만 가성비로 좀 유명했었고, 에너맥스 것도 다나와에 그냥 보니까 좀 상위권에 수냉쿨러 있고, 뭐 성능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하길래 그것도 구매를 해봤고, 이번에 리안리 것도 이것도 가격도 꽤 저렴하게 나왔던데, 그 해외 벤치들 보니까 막 생각보다 성능이 많이 괜찮길래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거는 나중 수냉쿨러 벤치 영상에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컨텐츠 유출. 그리고 작은 것들부터 까봅시다. 요거는 그 옵티컬 케이블이에요. 옵티컬 광 케이블인데, 각대각. 요걸 왜 샀냐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팅이 원래 사용하는 케이블인데, 제가 방송 세팅을 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그분들이 저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투컴 세팅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이 케이블이 일반적으로 택배로 시켰을 때 바로바로 오는 케이블들이 아니어가지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미리 그런 분들 세팅하러 갈때 그냥 가지고 가서 저한테 사시든지, 뭐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 좀더 빨리 세팅을 할수 있게 하려고 제가 미리 여분을 구매를 해둔 겁니다. 또 박스 하나. 요거는 까기 전에도 대충 뭔지 알겠네요. 요거는 크라이톡스 204G0라고 윤활유입니다. 키보드 스위치 같은데 윤활하는 윤활유인데, 제가 윤활유를 많이 써봤는데 이거는 안 써봐가지고 한번 써보려고 주문을 한 겁니다. 이건 커스텀 키보드 관련 제품이라서 정리할 때 한번 보여드릴 것 같긴 한데, 거기 사용하는 윤활유입니다. 여기부터는 해외 택배 같은데? DHL이네요? 뭐지? 아, 뭔지 알겠다. 오케이. 폴라프로 가변 ND 필터. 가격은 249.99달러, 250달러죠? 네, 폴라프로라는 곳에서 만든 ND 필터입니다. 필터 구경이 67mm짜리죠? 포장은 이렇게. 케이스 빼고, 보관함 같은데 필요 없고, 안쪽에 뭔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품이 들어있을 거예요. 오, 들어있다. 제품이 이렇게 커버랑 같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이게 좋은 게 이렇게 커버 있는 채로 장착할 수가 있어요. ND 필터가 원래 그냥 없이도 장착이 가능한데, 화면을 보시면 제가 ND 필터를 돌려볼게요. 밝아지죠? 어두워지죠? 밝아지죠? 어두워지죠? 가변 선글라스? 선글라스의 농도를 이 휠을 돌려가지고 조절을 할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선글라스를 장착을 하는 거고 카메라, 렌즈 앞에 그 농도가 얘는 2스톱에서 5스톱까지 조절이 가능한 ND 필터고요. 좀 비쌉니다. ND 필터 중에서는 $250니까 굉장히 비싼 건데 비싼 걸 사용을 하는 이유가 얘가 이제 가변으로 조정을 하는 동안에 화면에 균일하게 선글라스가 그 농도가 동일하게 되는 게 아니라 좀 싼 것들은 조절을 하면 조절을 하는 일부 구간에서 어느 데는 좀 진하게 선글라스가 씌워지고 어느 부분은 좀 연하게 들어가고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좀 사용하는데 불편하죠. 가변이라는 의미가 거의 없게 만들어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현상이 없네. 비싼 걸 쓰는 겁니다. 뭐. ND 필터를 쓰는 이유는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튼 요거는 이것도 커스텀 키보드 관련 물품이다. 이것도 해외에서 왔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스템 100개짜리 설명하기 쉽게 제가 여기 보시면 이것도 커스텀 키보드에서 제가 스위치를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기계식 키보드의 스위치는 이렇게 하부 하우징 그리고 상부 하우징 스템 그리고 스프링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이 부분 중에서 이 스템만 따로 구매를 한 거예요. 이 스템이 약간 좀 특이한 쉽게 말하면 청축 같은 느낌의 그런 스템입니다.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좀 특이한 거라고 해서 산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좀 써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만들 기회가 되면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거는 드디어 왔네요. 이거 클럽 3D의 DP를 HDMI로 바꿔주는 잭입니다. 추가 구성품은 들어있네. 케이블 이거는 USB-C 타입 케이블이고요. 이 케이블을 젠더에 연결해서 이건 전원 공급을 해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 공급하는 케이블이고 앞쪽이 DP, 뒤쪽이 HDMI로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샀냐면 그 HDMI 규격 같은 경우는 지금 HDMI 2.1이 나와야 120Hz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HDMI 2.1이라는 규격이 재생할 수 있는 기기는 있는데 보내줄 수 있는 기기가 없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쪽은 컴퓨터 그래픽카드가 HDMI 2.1을 지원하는 그래픽카드가 나와야 HDMI 2.1 기기들의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기가 없습니다. 글카가 아직 안 나왔어요. 아마 엔비디아 3000번대에선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암드 다른 나머지랑 지금 당장은 HDMI 2.1을 송출할 수 있는 글카가 없기 때문에 DP로 장착을 한 다음에 HDMI 2.1로 바꿔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디다 쓰려고 샀냐면 이번에 LG 제가 OLED TV 리뷰를 했었잖아요. HDMI 2.0으로 4K 120Hz를 지원을 합니다. 걔들을 사용하려면 DP로 꼽아서 그걸 HDMI로 바꾼 다음에 사용을 하면 지금 현세대 글카로도 4K 120Hz를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산 겁니다. 알기로 해외 리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될 거예요. 아마 그렇고요. 요거는 온 지 좀 오래됐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키캡 같네요. 인피니키 비레드 키캡. 오, 이렇게 키캡 블랙 레드인가 보네. 이렇게 스페이스바 키까지도 들어있고 색깔 이건 염료승화 방식인가? 염승 품질이 꽤나 이제 나쁘지 않아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거 저는 이제 성역승화라고 해가지고 디아블로의 느낌 필 나는 키캡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사서 저기 있는데 그 다음에 구매를 한 거예요. 이거는 안 쓸 것 같은데 나중에 팔던지 해야지. 너무 키캡들은 늦게 와. 그리고 이것도 해외에서 온 택배입니다. 이것도 카메라 관련 물품입니다. 이것도 필터입니다. 필터 티펜의 블랙 프로미스트 필터입니다. 67mm 이것도 똑같이 67mm 필터로 샀고요. 1/8, 2분의 1 두 개로 샀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영화!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흔히 봤을 만한 그런 빛의 번짐 같은 거를 구현해주는 그런 필터입니다. 저는 약간 그냥 대충 찍는 스타일이라서 굳이 뭐라죠? 아트적인 그런 연출을 하는 필터들은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약간 맛들여가지고 한번 사고 있어요. 렌즈를 바꿔가지고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까? 후레쉬가 있죠? 후레쉬가 너무 약 조명에 비해서 후레쉬가 너무 약한가? 후레쉬가 이 정도 느낌으로 비칩니다. 근데 이런 느낌? 잘 느껴지세요? 나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거 벗겨볼게요. 지금 껴져 있어요. 이렇게 벗기면 이런 느낌. 꼽이면 이게 꼽인 겁니다.
오, 확실히 번진다. 이거 확실히 막 주변에 빛이 많거나 그러면 특히 야외에서 촬영을 하거나 빛이 들어오는 창가 이런 데서 촬영했을 때 느낌이 오지더라고요. 약간 영화 같은 느낌, 진짜 그 몽환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약간 리뷰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약간 그럴 것 같고, 혹시나 나중에 그런 느낌의 영상을 촬영할 일이 있으면 쓰지 않을까 싶네요. 렌즈 바꾼 채로 여기까지 택배 끝이에요. 지금 산 거는 카메라 관련 물품 두 개, 리뷰용 수냉 쿨러 세트, 그리고 세팅 하러 다닐 때 쓰는 광 케이블 하나, 커스텀 키보드 관련 물품 두 개 해가지고 총 여섯 개? 그렇게 많지 않네요. 제가 예전에 택배 많이 살 때는 진짜 하루에 막 두 개씩도 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택배를 그렇게 많이 안 시켜요. 왜냐면 거의 다 있어. 이제 뭐 살 게 거의 없어요. 나중에 이사 가면 이제 이사하고 나서 물품들 사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중에도 혹시나 택배 모이는 것 중에 뭔가 괜찮을 만한 것들이 계속 모인다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택배 까보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